이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죠? 뭔가 수녀 한 명을 골드포트의 도시로 데려갔어요. 데려갔어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데? 내가 씨 뭐냐 마음의 눈으로 상대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무언가가 있대. 골드포트의 수배자가 있대. 수녀 한 명을 당신의 골드포트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골드포트에 사람이 어딘데요? 어딨니 수녀야? 수녀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는데? 내가 리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수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케이 됐어. 이제 연장을 만들어보자. 매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도 이제 연장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을 하러 갈 때가 된 것 같군요. 일단 돌부터 캐고 석재 매장지 철도 있지. 철 여기 있네. 여기서 일단 철을 패고 여기서 정제한 다음에 이제 연장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삐까뻔쩍 우리도 연장 자체 생산이 됩니다. 어쩌다보니 주민이 1000명이 됐네요. 이 게임은 테크 제한이 있다는 점. 대한민국 50년 전 모습이라니 그거보단 나을 거야. 아무리 6.25 때 터지고 나발을 해도 이거보단 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오케이 철광산 빨리 철을 캐라. 이래라 하산. 꿈쩍꿈쩍. 뭐야 이거? 아 자원 재생산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돈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이 위대한 세상에 박수를 보냅니다. 야 연장을 못 챙긴다. 저기요 연장 다섯 개 더 사야 된다. 때릴까? 뭔 놈의 연장 하나 만들기 이렇게 어렵지? 싸울래요? 숙가만은 또 뭐야? 야 샹 뭔 놈의 씨. 야 연장 주세요. 죄송합니다. 연장 하나 주시면 안 잡아먹겠습니다. 연장을 기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20원 받고 지금 이 시거를 하고 있어? 와 먹고 살기 힘들다. 다 부숴버릴 거야. 좋은 거래를 해서 매우 기쁩니다. 이런 빌어먹을. 자 서둘러라 서둘러라 노예야. 오케이 도착. 일단 연장 던져놓고 나무 주세요. 자 일단 나무 주시고 이건 다 취소하고 자 나무팔로 갔다가 이건 무슨 나무꾼도 아니고 쌩. 토요일날 방송하실건가요? 일단 보고요. 토요일날 근무가 있어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사는 또 어디갔지? 야 복사 어디 사라졌다. 왜 복사가 사라진 것 같지? 저기요 복사 어디 갔어요? 그러게요 복사가 어디 갔을까요? 야 복사가 없어졌잖아. 야 복사가 없어졌어. 야 복사 이거 어디서 불러온 거야 이거. 야 망했어 이거. 야 어디 간 거 이거. 뭐지? 게임 세이브. 저기요? 뭐 이렇게 되도 않는 거지? 뭐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야 복사가 없어졌어! 야 미친 잠시만. 내가 제정신 좀 차려봐. 이건 아니잖아. 복사가 N이구나. 복사. 아니 뭔 씨 이게 뭔 미친. 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정말 이건 무슨 개구도 아니고 말이야. 뭔 씨 차례에다 부두고 스크린샷 말고 아까 보는 게 1번이었나? 아 이런식으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야 근데 아 복사 여기 있다. 와 복사를 찾아서 큰일 날 뻔했네. One of your plants has stopped producing goods. 복사가 없어져 큰일 날 뻔했어. 이건 어떻게 없애? 야 너 없어져 이제. 오케이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복사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복사가 생겼네요. 참 먹고 살기 힘든다잉 그죠?
일단 숯가마에서 따끈따끈하게 나무를 태워가 숯가마를 만들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만들 거니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다음에 여긴 나무를 또 팔고 나무 무역을요 하라고 자동으로 이씨 뭐냐 얘기를 해놓을게요. 보자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향로. 자 일단은 여기서 나무를 잔뜩 들 거예요. 나무를 잔뜩 들고 여기다 나무를 팔 겁니다. 나무를 팔 거예요. 네 한 명은 네 이거 한다면 충분합니다. 네 움직여요. 네 움직이세요. 컴퓨터가 역으로 당연히 침공할 수 있고요. 당연히 실시간 게임이죠. 전쟁 게임 중에 실시간 게임이 아니면 그건 지겨워서 못합니다. 물론 실시간 게임이 아니라도 대박나는 게임이 케이스가 있긴 하죠. 문명 같은 그런 게임 말입니다. 바밤 바밤. 그래갖고 연장은 엉글에 돌아가 연장 하나 만드시고 불가마 빨리 뭐냐 척출해가 집에 갖고 오세요. 빨리 불가마를 추출하란 말이야. 그래서 연장 두 개 빨리 만들어. 강철을 만들어라. 연장 만들게. 얘 안에 시간이 없어. 문명이라든지 뭐 그런 게임이죠. 해석 불가면 그냥 영어 취급하는 비경대. 예 그렇습니다. 예 영어떼기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게 그랬어. 영어로 되어있는 닉네임은 영어떼기라고 촌칭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영어떼기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뭐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래 부르면 돼요.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떼기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비경대는 한글 패치를 사랑합니다. 그것도 매우 사랑합니다. 그것도 매우 말이죠. 한글 패치 키광짱! 철이 충분하니 연장 제작소를 하나 더 지으면 좋겠다고 야가 헛소리를 짓거려 주는군요. 아주 빵빵 짓거려 줍니다. 때려버릴까 봅니다. 바밤바밤 철재련소 하나 더 짓고 200석으로 하니까 훨씬 더 게임이 스펙타클하고 재미가 있네요. 참 잘했어요. 그 퀘스트를 깬 생각이 없었거든. 서둘러라. 숯가마 하나 더 붙여놓을게.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될 거야. 바바밤바바바바밤. 이제 향신료 거래해 먹어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일이란 말이지. 그것도 매우 큰 일이란 말이야. 일단은 선술집을 하나 톡 지어놓고 그럼 야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돈을 줍니다. 매우 훌륭하네요. 이제 다음 테크로 올려갈 준비를 해야겠어요. 나무는 아주 잘 무역을 해먹고 있구만. 나무는 딱 10개씩만 팔자. 한번 할 때마다 나무 10개씩만 딱 해서 딱 팔고 이러면 되겠다. 그래도 뭐 제법 잘 먹고 잘 사는구만. 아 요즘 뭐냐 또 드라마 또 재밌는 거 있던데. 무슨 드라마더라? OCM에서 하는 그 마동철 씨 나오는 드라마 재밌던데. 세금 융수하는 거. 그 맛에 삽니다. 재밌더라고. 재미 있더라고요. 화산 안에 사라져. 안에. 플리즈 안해요. 아 저 석재가 15개가 필요하구나. 석재 하나 늘리자. 석재는 하나 정도 더 있는게 좋겠어. 이것도 매우 말이죠. 일하선 서둘러 하선. 집이 생각보다 빨리 켜지고 있네. 우리에게 비엠이나 위대한 대통령 장군신 공학자 그리고 단체장이었다. 역해는 상태가 어떤데요? 맞다 비엠님 GTA 온라인 역해 상태가 역해 그거는 같이 쓰는 이제 다른 사람 캐릭터입니다. 제 캐릭터는 따로 있죠. 저는 캐릭터 두 개입니다. 저는 캐릭터 두 개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가 이제 한 번씩 오해가 생길 때도 있어요. 이게 상이다만큼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음표 세 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알려드리지, 내 거 아니라고. 내 길탄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된 거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행정적 장애는 없지만 그냥 사람 만들고 때려짓는 게 재밌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낙내가 다가오고 있다는군요. 자동 하나 지을 데가 없네. 삼지작실을 다시 건설하겠다. 대충 각 맞춰서 지어. 위에는 침범하지 말고 여기다 지어. 하나 둘 끝. 이래라 노예야. 하이베 모신 분들 합니다. 어서오세요. 초청한 질체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우왕캉캉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창고를 더 지을 건데, 이 창고는 지으면은 세금이 나간다지 이런 빌어먹을. 연장을 한 번에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정말 좋구만. 여기도 철 매장지가 있지. 그러면은 저다가 하나 더 지어갖고 저기에 철을 좀 먹어야겠다. 철을 내놓으세요. 철은 광산 형태 맞지? 아, 또 철로 가야 되네. 일단 이렇게 하고 철. 나중에 이제 숙감하고 몇 군데 더 하면은 충분하겠지. 연장 내가 4코로 만들고. 그럼 금방금방 안 되겠어? 효율이 36%밖에 안 나네. 미스나 마나 하긴 한 건데. 일단 숯가마 두 개 더 만들고. 뭘 버티지 못해.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만. 보자, 일합시다. 먹고 사는 데는 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삶을 좀 더 쌓아놓던지 옷을 더 만들던지 해야겠군. 밤파파파파밤. 요렇게 한 개. 그 다음 요렇게 한 개, 요렇게 한 개, 요렇게 한 개. 일단 마지막으로 만드는데 하나, 저기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움직여라. 두 군데에서 만들면은 저거 다 커버 안 치겠나? 야, 많이 만든다. A player has opened up new land. 또 새로운 섬에 창립 뭐냐 정착했다고 자랑하네. 때릴까? 좋은 좋은 포탑이구만. 일단 저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박아놓고.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됐네. 일단 잘 돌리고 있어. 이제 여유가 좀 남으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 좀 여러 가지를 들고 와서 팔라고 할 거야. 일단 연장 싹 챙기고 나무 싹 챙겨서 가자.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로 가서 뭐냐 합의품 들고 절로 가자고. 저 밑에 가서 팔고자. 저 밑에 가서 팔고 오면 되겠지. 자, 명예를 요청한다. 많이 주세요. 명예 80점 주네요. 정말 많이 줘서 눈물이 나난다. 근데 옷이 다 되면 바늘질해야지. 그냥 새로 사더라고요. 야들은 귀족들이라갖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돈이 아주 남아 도시는 분들입니다. 야들은 옷 다 되면은 바느질하고 고쳐 쓸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냥 삽니다. 새로 사요. 미친.
거의 끝내주시는 분들이에요. 요 정착해서 먹고 살면 되겠다. 여기 괜찮은 거 많네. 금도 있고 석탄도 있고. 와 이거 괜찮은데?